1950년 8월 19일 뉴욕 디스패치가 한국 전쟁에 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한군들이 서울 남쪽 가까운 해변에 상륙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연합군들이 현재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 서부 지역 해안에 무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보도입니다. 전함의 어머 속에서 함포들이 서해안의 몇몇 섬에다 집중 포함으로써 한국군들이 상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은 계속되는데 북한군이 새로운 돌격을 위해서 다시 결집해서 약 5만 명에 달하는 군대가 대구 근교에서 결집하고 있다는 그러한 보도입니다. 이렇게 북한군들이 새로운 공격을 시도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 폭격기 즉기-29들은 평양 지역으로 날아가서 군수시설, 보급물자 창고 등을 폭격하고 있다는 그러한 보도입니다. 더 이상 북한군들이 남으로 내려오는 보급을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그러한 작전인 것입니다. 이제 대구에도 어느 정도 유엔군이 간접을 해서 북한군이 더 이상 부산쪽으로 밀고 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서부 해안에서는 한국군들이 인천 내서 한 35마일 서남쪽으로 떨어진 덕적교라는 곳에 상륙했는데 이곳에서 북한군과 교전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이제 미군과 연합군들은 진주 서쪽에 더 이상 북한군들이 동쪽으로 북한쪽으로 진격하지 못하도록 철권까지 막고 있고 대구 지역에서는 지난번 백병전을 통해서 북한군이 낙동강을 건넜다가 다시 후퇴하는 그러한 방정도 있었고 해서 이제 전쟁은 약간의 초강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1950년 8월 19일 뉴욕 디스패치가 한국 전쟁에 관한 그러한 보도입니다. 한편 전면 지도 도표에는 전쟁 상황을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동남쪽의 일부를 한반도 지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구 쪽에서는 서로 적전을 벌쳐서 교전 상태에 있고 동부 쪽에서는 역시 포항도 대한민국 군인이 다시 탈환해서 지키고 있고 진주 쪽에서도 서로 북한군과 맞서서 더 이상 부산 쪽으로 밀려오지 않도록 견제하고 있는 그러한 지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은 아직까지도 격렬하지만 그러나 이제 다시 반격할 기세가 충천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